인천 봉축 점등법회. 인천 시청 앞 광장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다보탑 등이 세워지고 200여 개 사찰 연등이 달렸습니다. 이곳으로 인천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이 속속 도착하십니다. 일상으로 점차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불교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등은 인간 세계의 무지와 범례를 지혜로 밝히라는, 부처님의 지혜로 밝히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인간의 생존을 파괴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종교 분쟁 또한 작년에는 외세의 침을 막기 위해서 구충탑을 세웠고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저희가 초영무 탑을 세웠고 저희가 두루미 연등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는 다보탑을 세웠는데 불국 정토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배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자리에서 꼭 소원 성취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아주 정의롭고 반듯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등의 불을 밝히고 무명을 깨치기 위해 고층 빌딩 도심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천 봉축 점등법회.